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의료인문학, 의철학, 의사학 등 의학과 관련된 인문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강신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플라시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플라시보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위약 효과라고 그러기도 하죠. 위약 효과, 가짜 약이죠. 아무런 생물학적 활성이 없는 약을 주었는데도 그것이 어떤 특정한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좀 다소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시보라고는 그래서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말쯤에 오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 발견들이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를 이해하면 의학 근본적인 의학의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잡아봤는데 내 속에 무당이다 이런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무당이라고는 이 무자죠. 하늘과 땅, 사람 있고 그것을 연결을 시켜주는 건 무당인데, 그러니까 이 무당이라고 했을 때는 이 과학적 설명이 어렵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는 최근에는 어떤 진화 생물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를 진화의 약방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 이전의 사유를 보면은 무당일 수 있겠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진화가 만들어 놓은 우리 몸에 만들어 놓은 약방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이오 컬처럴 이볼루션이라고 하는 말을 정지를 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어떤 그 우리 몸의 현상을 이해할 때는 뭐 신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생물학적인 것과 문화적인 것 이것이 하나로 붙어 있다. 같다.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최근에 그 밝혀진 과학적 사실들, 특히 면역학이라든가 인지과학에서 밝혀진 사실 또는 진화의학에서 밝혀진 사실들에 의해서 그 증거들을 확보해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현상을 과학적 발견에 기대해서 한번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오늘 강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차례는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플라시보가 진화해온 것이 사실은 치유라고 하는, 우리가 치유를 경험했던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극복해왔던 그런 역사 또는 진화적인 역사라고 할수 있겠죠. 그것이 결국 우리 몸에 남아서 생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고요. 그러려면은 자기 스스로 상처나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 그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필요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과 치유라고 하는 것이 합쳐서 플라시보라는 것이 진화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 진화를 이해하려면 몸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방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또는 물리적인 그런 직접 그릇의 몸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동시에 문화적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와 생물학적인 것이 사실을 중심으로 한다면 문화적인 것은 뭐 예를 들어서 가치 또 규범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몸에는.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치유의 역사입니다. 우리 의자를 보면요, 한자를 보게 되면 이것이 목표 찾아보면 이것과 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술유 대신에 무당 무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의사 의라고 하는 글자의 어원은 이 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치료를 의미한다면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랄까 초자연적인 치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신의들이 이제 우리 역사에 등장하죠. 고대 역사에 의학의 초창기에 현자이든지 화타, 히포크라테스 이런 분들은 뭐 실제했던 인물들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후대에 오면서 신화하죠.
그렇게 되고, 또 후대에 오면 뭐 허준이라든가 알렌 같은 사람들이 있죠. 특히 알렌 같은 사람은 최초의 서양 의학을 들여온 사람으로서 아주 전혀 새로운 그런 치유법을 선보임으로 해서 이제 일부에서는 신의로 받들어지기도 했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던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경험했던 할머니 손 약손 해서 이렇게 문질러주면 실제로 좋아지는 것 같이 느껴졌던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랭이 된 캄보디아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뭐 과학적으로 그 증거를 가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의학자들이 많이 이것을 연구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인가 80년대인가에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게 있었죠.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건, 폴 포트인가요? 하는 독재자가 수백만 명을 학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남자 적군을 잡아 죽이면서 고문하면서 그 죽어가는 장면을 그 아내나 어머니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했던 그런 파학무도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그 사람들 생존자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했는데 그 이주자들 간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캄보디아 출신 여인들이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수백 명이 됐다는 거죠. 한 20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안과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일관적으로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나는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울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장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고문을 받으면서 죽어가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그런 것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적인 뭔가 힘이 작용했다라고 이제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시각 장애를 유발했다는 그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것들은 뭐 제가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의학 저널에 언급되어 있는 것은 뭐 한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어떤 사회학자가 연구했는데 예를 들면 앤 해링턴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이것에 대한 연구를 했죠. 사회학자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제 그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재밌죠? 한다라는 제목의 책을 물론 이제 번역된 겁니다만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플라시보에 관련된 사회학자의 연구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의라고 하는 말은 영어에는 메디신이죠. 메디신이지만 이제 고대어로 보면은 테크네라고 합니다. 테크네. 우리 뭐 테크닉의 그 어원이죠. 이 테크네인데 이것은 이제 의의라고 하는 말과 이제 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가 한 얘기 중에 이제 인생은 짧고 의술은 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술로 알고 있습니다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 할때그 테크네를 씁니다. 의의라고 하는 것, 테크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생긴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풀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의를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의학, 앎의 체계고요. 의술, 문제풀이 실제 실천입니다. 그 다음에 의덕, 도덕적인 체계죠. 규범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의에는 이세 가지 차원이 있다. 학, 술, 덕. 그래서 이세 가지 차원이 합쳐진 것이 의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플라시보를 이해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술, 덕, 학 이걸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독립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로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합쳐져 있다고 하는 그 근거를 가지면 우리가 플라시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봅니다. 뿌리와 줄기 신화적으로 보면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기아 신이 있는데 아스클레피우스는 이제 주로 그러니까 병을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면 히기아서는 신은 주로 케어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두 가지가 병행되어 왔다는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동아시아에서는 황제 신농 복희 같은 그런 전설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보면 신화 자연 경험은 이렇게 나왔죠. 자연적으로 보면 이런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이제 내경과 상안 같은 고대의 의학, 고대 의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 이후는 과학적 의학이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신화에서 출발한 의학이 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과학으로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학, 알므로서의 의학은 그렇게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이 과학, 뭐 경험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간다 하더라도, 이 병을 앓는 사람의 문제는 이렇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병은 이 환이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것은 몸에 꼬챙이가 찔려 있고 그 밑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구분되지 않는 겁니다. 병은 앓다, 걸리다, 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병을 앓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병을 주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에서 출발했지만 또 과학적, 자연적인 현상으로 설명하게 되면서 과학이 도입됐고, 그렇지만 거기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경험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강조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의료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이세 가지 요소를 다 합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과학 이전의 삶을 또한 진화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의술에 관련된 어떤 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들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고요. 여기 이제 이 신이 이제 희귀 아자아자 헤르메스 신이고요. 여기 이제 3 여신들 있습니다. 희귀아야, 파나케야, 뭐 미디트리나 이런 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네덜란드의 네이미헨이라고 하는 대학, 의과대학 앞에 있는 건데, 여기는 이 대학에 가봤더니, 우리는 보통 의과대학 가면 다 항상 히포크라테스가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의과대학에는 히포크라테스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대신에 희게이아와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양쪽에 상징적으로 서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큐어에 관련된 신이고요. 희게이아는 케어에 관련된 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은 이 큐어와 케어의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양쪽에. 대표는 신상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이건 이제 고대 그리스의 병원이죠. 아스크레피온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거대한 어떤 그 힐링 파크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는 뭐 극장도 있고요, 신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목욕탕도 있고요, 운동할 시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가서 운동도 하고 목욕도 하고 연극도 관람하고, 또 밤에는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잠이 들면 아스클레피우스 신이 내려와서 뭐 치료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제 신전 입구에 이제 이런 걸 늘어놓죠. 자기가 아픈 부위를 점토로 빚어서, 또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점토판에다 기록을 해서 걸어놓기도 합니다. 경험과 과학으로서 의학은 경험과 과학 있죠. 뭐 과학도 물론 경험에서부터 출발한 것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체계화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경험이. 이제 경험에는 또 초자연적 경험이 있고 자연적 경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경험과학과 이론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쳐져서 의학이라고 하는, 또는 의술이라고 하는 어떤 실천의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플라시보를 이해하려면 그런 의학에 또는 의술에 종합적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를 만들어 본 겁니다. 최초가 아니죠. 근대에 들어서 이제 과학의 이제 토대가 만들어지는 근대죠. 17세기에 데카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 이 사람 또 의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제 통증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죠. 여기 신경관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렇게 불과 같은 것을 물리적 자극에 대하면 이것이 입자들이 진동을 해서 그것이 뇌에 전달돼서 통증을 일으킨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미 통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만, 고와 통에 대한 얘기죠. 고와 통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이 글자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게 화살이거든요. 시예요, 시. 화살. 화살을 맞은 모습을 그린 거죠. 이건 좀 뭡니까? 직접적인 통증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 통은 뭐 어떤 실존적인 의미의 통증까지 다 의미하는 것이고요. 병이라고 하면 좀더 종합적인 그런 경험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이라고 그러면
고뇌 또는 마음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신이 포함된 그런 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고라 할수 있죠. 또 통이라 할수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체적으로 이해할 때는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사회가 있고 영혼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분리될 수 있다. 실체적인 이해, 실존적 이해와 실체적 이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체적 이해라는 것은 이 고통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겠죠. 이것을 이제 과거에는 무당식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했다면 이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의의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것을 고통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건데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힐링이죠. 소구식으로 얘기하면 힐링이고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이 공감을 통해서 해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통해서 동감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죠. 통즉불통, 불통즉통. 다시 말해서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라고 하는 이제 우리 동아시아 전통적인 고통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우리 한의학에서는 인이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뭐저 유교적 개념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의학적으로 활용하는데 이 불인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인지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지하지 않다는 거 의학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신체 마비를 뜻해요. 마비, 움직이지 않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이런 인이라고 하는 어떤 유교적 관념, 이데올로기가 의학과 아주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감 역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공감에 관련된 이야기를 과학자들이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 인간만이 어떤 그 타인에 대한 뭐 공감, 뭐 동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왼쪽 거는 이제 침팬지가 이큰 덩치 큰 놈이 이제 누구랑 싸웠어요. 누구랑 싸워서 이제 시키거리고 있는데 그 제3의 침팬지가 이 작은 친구가 한참 지켜보고 있다가 이 이제 얻어맞은 놈을 가서 이제 이렇게 만져주고 달래준다는 거죠. 그러고 한참 있다가 또 때린 놈한테 또 가요. 때린 놈을 가서 또 만져주고 그렇게 해서 둘을 이제 화해시켜 준다라고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요 재밌는데요. 요 이제 두 마리 원숭이가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원숭이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빨간 레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빨간 레버를 당기면 여기 이제 먹을 것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떻게 장치를 했냐면 이 먹을 것이 나오는 동시에 이 원숭이에게 전기 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 거기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잡아당기면 자기한테 먹을 것이 나오지만 상대방한테 고통을 준다는 걸 알죠. 한두 번 해보고. 그러면서 관찰을 해보면 얘가 이거를 며칠 동안 잡아당기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굶는다는 거죠. 상대방의 고통을 참지 못하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이 나, 자. 우리는 서양의 이제 철학이 자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또 셀프를 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뭐 개인주의자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제 부모와 50%의 유전자를 공유하죠. 그래서 아주 중간에 셀프가 있지만 이런 공감의 동심원은 이 유전자 뭐꼭 유전자만 그런 건 아닙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부모, 조부모, 뭐 조조부모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될수록 좀 약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공감의 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이건 이제 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띠로 마이너스 상대방은 이런 마음일 거야라고 추측해서 이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고요. 퍼스펙티브 테이킹은 그 사람이 가진 관점을 인위적으로 가지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코그니티브 엠파시 이제 인지적인 공감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 을 마음 이론을 통해서 이해를 해서 그런 것이고요. 트루 엠파스라는 것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거죠. 인지적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공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셔널 컨테이전 이제 감정이 전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은 그냥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생아실의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한 아이가 빽하고 울면 나머지 다 울어버리죠. 이제 그 다른 아이의 울음을 자기의 울음으로 그냥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아이덴티피케이션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이제 theory of mind 중심으로 공감을 이해를 해왔다면 점차적으로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공감에 대한 이해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아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동심원처럼 개인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이오스피어 전체 생명계가 있는 거죠. 가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확대 가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가 있고요. 사유가 있고요. 인간 종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수준에서는 주로 생물학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그 컬처럴한 문화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주장한 건데 이 중간에 바이오컬처 트랜지션이 있다. 생물 문화적인 전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공동체 수준에서 이런 전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수준에서 서로 공유하는 어떤 가치랄지 규범이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인 것과 심리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지어서 생각했던 것을 그런 사회 양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 현상은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제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플라시보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위드로울 리플렉스 누구나 이제 뭔가 어디에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염산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금방 닦죠. 뜨거운 거 닿았다 그러면 금방 반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뭐그 이거 비슷한 게 이제 스크래치 리플렉스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고양이나 강아지 같은 거 보면 맨날 이렇게 자기 몸을 핥잖아요. 자기 몸을 쓰듯 돌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뭐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완전히 박멸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을 줄여주는 그런 거죠. 자기 스스로 돌보다가 그다음에는 다른 개체를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우리 원숭이 같이 영장류 사회에서 보면 서로 이제 털을 골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어떤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서로 보살펴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아프면 어떤 개체가 아프다라고 하면 그 개체를 돌봐주는 그런 것들이 또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이것 역시도 상당히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죠. 우리 네안데르탈인 같은 경우에 유골을 보게 되면요, 이가 하나도 없는데 적어도 몇년 동안 살아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뭐 이제 사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가 없으면 제대로 된 고기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존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위 사람들이 돌보았다고 하는 그런 증거로 간주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돌보던 그런 그 본능으로부터 시작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그런 본성들을 진화시켜 왔다는 것이고, 그런 본성들이 남아있는 것이 플라시보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아직 명확한 증거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가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일부 이제 의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아픈 걸 느끼잖아요. 그러면, 뭔가를, 뭐, 된장을 바르든, 아니면 손가락을 입으로 빨든 뭔가 본능적인 해소 방안을 찾겠죠. 그다음에 이제 누군가를 찾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좋아졌던 경험이 축적되는 것이죠. 그 축적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조건화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았을 때 좋아졌던 경험들이 그것들이 이제 조건으로 묶여서 이제 나중에 발현되는 것이 플라시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냥 주장입니다, 일단. feeling sick, 아파요. 그다음은 이제 이것이 이제 뇌의 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플라시보 연구는 주로 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되죠. 그래서 탑다운 있고 어떤 그 자극이 가해졌을 때 어떤 병적인 자극 또는 어떤 상해의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통제하는 또는 조절하는 그것들이 위로부터, 뇌로부터 올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동안에 쌓였던 경험들, 진화적인 경험이 돼도 좋고, 또는 자기 그 생애 내에 경험도 좋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어떤 하향식 신호를 주는다는 것이죠. 그 하향식 신호가 바로 플라시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탑다운 모듈레이션, 이것이 바로 이제 플라시보의 메커니즘이라고 보는 건데, 물론 아직 부족하죠, 설명으로는. 그죠? 아직도 사변적이죠. 각자 증거가 충분치 않아요. 하지만 이제 그런 증거들이 점차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도파민 시스템과 관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남의 도움을 받았을 때 도파민이 많아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대방과 어떤 스킨십을 나눌 때 이제 옥시토신이 증가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을 때, 아이들 바라봤을 때 옥시토신이 증가한다 하죠. 그래서 이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유대감의 호르몬을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이제 도파민도 그렇게 이제 상대방의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이 도파민 시스템이 활성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파민 시스템이 어떤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플라시보의 많은 그런 메커니즘 중에 하나죠. 그래서 플라시보는 보통 복수로 표현된다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너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조건화를 토대로 하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유자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어떤 호르몬 메커니즘이 활성화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만났을 때 이제 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권위 있는 의사를 만났을 때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논버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적인 어떤 그 치유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시보에 대한 것은 이 환자와 의사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소셜 컨텍스트, 의사가 권위가 있는 의사를 만났을 때만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의사 면허증이 없는 누구를 만났을 때 플라시보가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반대들은 노시보도 나타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좋은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정도 설명을 했고요. 뉴럴 컨트롤이 있고 신경적인 컨트롤이 있고 이제 호르몬 내분비의 컨트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루밍 비헤비어, 이제 자기 스스로의 몸을 돌보거나 다른 개체의 몸을 돌보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축적이 돼서 플라시보로 진화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추측인 것이죠. 보통 이제 이거 왼쪽 거는 양서류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개구리의 뒤를 여기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고 앞다리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려요. 그럼 뒷다리가 와서 염산을 긁어간다는 거예요. 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사작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스크래치 리플렉스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고등동물 가면 구루밍이 되죠. 그래서 브레인스템, 이건 브레인스템에서 이거는 척추순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양서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이제 가운데 거는 비위 같은 경우는 포유루가 되겠죠. 포유루는 이 스템, 그러니까 뇌간에서 이런 스스로의 몸을 의식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자기 몸을 핥고 단장을 하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셜 그루밍이 되면, 사회적 그루밍이 되면 이제 네오코텍스, 대뇌 피질까지 관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개체를 돌봐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여기 이제 작동한다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플라시보로 갔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서로 부비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애완동물 키우는 것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요. 만지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고요. 전통적으로는 어떤 그 치료 행위가 나타나는 것은, 의학이라는 것은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을 설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세계 보건국의 건강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거죠.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바이오 사이코 소셜이잖아요. 그래서 이세 개의 요소가 달라요. 여기서는 각각 다른 요소가 나타나서 해서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나고 보는 건데, 이 바이오 컬처럴 모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와 같이 탑다운, 바텀업 이렇게 해서 어떤 그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진화적인 시간 또는 어떤 생애 시간 동안 축적된 그런 경험들이 뇌에 어떤 신호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어떤 그 새로운 자극이, 과거 경험했던 비슷한 자극이 들어오면 하향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향식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이오컬처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이오사이코 소셜 모델은 이제 1970년대에 제안된 건데, 바이오컬처럴 모델은 이제 20세기 말에 이제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 새로운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프로세싱을 좀 복잡하게 하는 게 이렇게 되고요. 뭐 이런 과정을 겪는다고 그래요. 플라시보 역사를 보면요, 이제 18세기만 하더라도 뭐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 당시에 의학이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양식 있는 의사들은 의학이 일반적으로 플라시보다, 의학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일반적으로 플라시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19세기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제 20세기에 오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플라시보는 좋은 것보다 나쁜 게더 많다, 악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18세기,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플라시보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긍정했다면, 20세기에 오게 되면 이 거짓인 걸더 드러내서 이걸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플라시보라는 걸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60년대에 오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되죠. 플라시보를 적극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과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는 필요한 거다. 이게 기만이긴 하지만 필요한 기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건 아직도 굉장히 뭐랄까 딜레마이죠. 플라시보에 대해서 아직도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끌어안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같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거 신약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플라시보라는 것을, 이거를 치료의 목적으로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죠. 그러니까 어떤 약은 무슨 약인지 모르고 먹고, 그러니까 플라시보고, 어떤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치료 효과가 있는 건지 알고 먹고, 그래서 그약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새로 개발된 약이 치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플라시보를 활용했죠. 하지만 치료의 방편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1978년에 오면 이 플라시보 효과가 날록손이라고 하는 약을 주면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날록소는 뭐죠? 그 마약의 리셉터를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시보 효과가 마약과 관련된, 마약 그 수용체와 관련된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조금씩 이제 여기 이때부터 이제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지죠. 연구가 가능해져요. 이전엔 그 연구조차도 불가능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과학적 성과들이 나오면서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플라시보를 쓰는 건 나쁜 거다라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2000년대에 넘어서서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가 시작됩니다. 플라시보에 관계된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제 활발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이제 주로 그 뇌과학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보면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생략적 거짓말이, 19세기만 하더라도 생략적 거짓말이라서,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의 샤르코라는 사람이 이제 히스테리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시연해 보이는 건데, 거의 최면에 가까운 그런 거죠. 이 최면이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미 알려졌죠. 그래서 이 최면과 이제 플라시보를 연관 짓는 그런 생각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세기 오면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죠. 여기는 이제 19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 어수선한 상황이었지만 20세기 와서는 이것을 의미 반응이다라고, meaning response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의 혼합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의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과 이해인데요. 심신이원론으로는 설명이 하기 어려운 거죠, 플라시보라는 것은.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별도의 실체라고 할 때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유신론이라고 하는 걸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자연 공간과 도덕 공간을 일치시키면, 다시 말하면 이제 바이오컬처를 작가 냈던 바이오컬처를
바이오컬처럴 패러다임이다 일종의. 패러다임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시보와 관련된 그 최근에 어떤 그 의학적 연구의 방향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라이프 코스, 생애, 라이프 코스 메디신, 생애 경로 의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사건과 문화적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떤 생애의 어떤 한그 순간의 상태를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또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험해왔던 축적된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질병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는 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바이오컬처, 생물문화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뭐 어려서 어떤 그 학대를 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문화적 사건이 사회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몸에 새겨지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건 뭐 이미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들이죠. 뭐 정신질환에 관련된 것,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인 것. 예를 들면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잘못 먹었다 그러면은 그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문제가 생겨서 뭐 고혈압이 많고 당뇨가 많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증거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애 연구, 라이프 코스 스터디죠. 횡단변 연구보다는 중단변 연구, 의미가 부여된 경험의 흐름. 어려서부터 어떤 경험을 해왔고, 문화적으로 어떤 경험을 해왔고, 생물학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등을 쫓아서 이제 그 질병을 이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가는 몸은 유전자 속에 들어가 있는 전송 유전이 있고요. 그 유전자가 어떤 주변 환경과 더불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또는 그래서 어떤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기도 하고 켜기도 하고 하는 그런 후송 유전을 최근에는 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전송 유전으로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차 명백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후송 유전을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환경의 영향이죠. 유전자 그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 그것과 환경과의 영향을 중시하는 그런 기록이 형성되고 있죠. 만들어가는 몸, 면역 신경.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태어나서 어떤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면역이죠. 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계도 내가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 신경계가 달리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면역이라는 건 이제 너무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살아가는 몸, 면역이라는 것은 강하고 약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수동적 확 반응이었다가, 뭐, 메치니코프 셀프 면역이 있었고요. 자기 본넷에 이제 클로노 셀렉션 이론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예르네의 자아 거울 이론이거든요. 이제, 이건 뭐냐면, 내 몸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면역세포들이 있잖아요. 림프사이트 또는 무슨 뭐 거기 뭐 여러 가지 면역 물질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서로 상호관계 속에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네트워크는 그것이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유업에서 어떤 다른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그 이물질에 반응하는 특정한 세포가 반응하기도 하지만 이 네트워크 전체가 한꺼번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1980년대에 이제 노벨상을 받은 니스 예르네라고 하는 사람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면역 인지 패러다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면역과 인지가 플라시보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하나 덧붙이면 이제 진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지와 면역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 인지 패러다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면역 시스템이라는 것도 인지 시스템의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험에 따라서 새로운 자기 주체성을 형성해 간다는 겁니다. 내 속에 반영된 세계라는 거죠. 창발은 지향성. 이건 좀 철학적 개념이 돼서. 하여간 이렇습니다. 나는 변해가는 몸이고 이야기이며 그 속에서 솟아오르는 의미입니다. 요 얘기를 좀 음미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말 속에서 여기서 우리가 플라시보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그런 중심적인 개념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변해가는 몸이고 이야기이고
근데 그거는 어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경험, 또는 내가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경험, 그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솟아오르는데 그 새로운 의미가 플라시보 현상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뇌과학의 발견, 개인주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팡이를 들고 있을 때는 내가 주위를 인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거울 뉴런이 있고 뇌 속에 넣어 있다.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뇌 가소성이라는 게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가소성이라는 것은 이 뇌뿐만 아니라 우리 면역계도 마찬가지죠. 면역계도 이미 다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했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 뇌가 나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뭐가 똑같으냐면은 이제 뭐 리눅스 같은 겁니다. 리눅스는 누구나 다 소스가 공개돼서 누구나 소스를 만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윈도우 같은 거는 그렇지가 못하죠. 특히 맥OS 같은 경우는 못 건드리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이제 그 폐쇄적인 정책을 가지게 되면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죠? 어떤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는 좀 불리하죠. 반면에 리눅스 같은 거는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뛰어나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뇌는 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새로 쓰는 이야기꾼이다. 뇌 속에 나를 내 삶을 기록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뇌는 나의 일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뇌는 나의 일기장이다. 어떤 거기에 어떤 생물학적인 기록일 수도 있고요. 또는 문화적인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문학적인 기록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물학적이고 문학적인 걸 합쳤을 때 플라시보가 발현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사실과 가치의 관계가 진화하는 양상이다. 사실과 가치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과학은 사실에 대한 것만 추구한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의 과학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은 가치와 사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삶의 시공간이다. 삶의 시공간에서 만들어진 게 플라시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로만 바라봐서는 플라시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고요. 사실과 가치의 관계를 봤을 때 분리해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이제 나의 어떤 이야기, 내러티브, 의무 창조 행위가 된다는 거죠. 플라시보는 어떤 의미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반응인데, 그 의미 반응이 일어나려면 바이오컬처럴한 패러다임으로 봐야 된다. 생물 문화적인 패러다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바로 몸이죠. 그죠?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거라기보다는 몸이 바로 나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내러티브 의학이라는 게또 최근에 아까 이제 라이프 코스 메디신 생애 경로 의학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비슷한 게 내러티브 의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환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질병을 새로 구성해내는 그런 것이 내러티브 의학이거든요. 근데 환자의 경험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사실과 가치, 본성과 양육, 나와 너, 몸과 마음의 경계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경계가 사라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플라시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러티브 의학은 이 플라시보를 적극 활용하는 의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론론으로밖에 설명을 썼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른 실체라고 생각한다면 플라시보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이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중심에서 증거 문제 중심을 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의학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증거 기반 의학 또는 문제풀이 학습, 이것이 이제 중심을 가죠. 과거에는 이론 중심으로, 이론 배우면은 그걸 임상에 적용하면 바로 실천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다 알아버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봤느냐, 또는 그것은 어떤 문제를 직접 풀수 있느냐를 중심으로, 문제 중심, 증거 중심, 의학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경험으로 이제, 증거와 문제인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경험이죠. 이론과 경험이 다 중요하죠. 의학에서는 이론과 경험이 중요한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20세기에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였다면, 20세기 말부터는 경험이 중요한 시기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학에는 학, 술, 덕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치유는 몸을 통한 마음의 공부다. 라고 이제 그 주장을 한 겁니다.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은 비과학적인 얘기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얘기는 과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바탕한 그런 비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유는 몸을 통한 마음 공부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플라시보는 과학적 의학의 성공을 비웃는 철학적 농담이다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것은 뭐냐면 그간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의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능성은 어디에 열리냐? 불이의 존재입니다. 둘이 아닌 존재죠.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고 뭔가 마음, 나와 너, 본성과 양육 이런 거를 분리하는 사유가 아니라 그것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방식에 의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몸은 가치와 의미의 생성체고 생물문화적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내러티브 의학은 이론에서 이야기로 뭐 이야기의 그 근거는 기본적으로 경험이겠죠. 경험으로 출발해서 이야기가 되니까요. 치유는 몸을 통한 마음의 공부다 말씀을 아까 드렸죠. 치유 전통은 다스리는 게 있고요, 보살피는 게 있고, 앓는 게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은 누군가가 제3자가 도와주는 거죠. 보살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앓음은 환자 스스로 극복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뭐 제가 전에 썼던 책에서 이제 설명한 건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쭉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본능과 경험과 과학의 삼중주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죠. 본능과 과학과 경험에 다 어우러진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화의 과정을 통해 생명체에 내재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뭐 옛날에 썼던 책에 썼던 건데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암, 삼, 함, 삼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연관을 주고받는 그런 것으로 개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했던 겁니다. 몸의 기억인데요. 이제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플라시보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과거의 경험들을. 이거는 이제 종족의 기억이 있고 개별적 몸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족의 기억은 진화 유전을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몸에 축적된 거고요. 진화된 것이고요. 개별적 몸의 기억이라는 것은 신경계나 면역계를 통해서 이런 수평적 연결망을 가진 그런 기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몸은 여러 차원의 시간을 담는 기억 창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